있습니다. 오늘은 킹플랭크로 AP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AP를 안 하는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AP는 안 좋다는 거를 말씀을 미리 드릴게요. 절대 랭게임에서는 하지 마세요. 일반 게임에서만 하시고 아니면 질게임으로만 하시고 랭게임에서 점수 올리고 싶으시면 절대 하지 마세요. 룬 같은 경우는 빨강의 마관 그리고 노랑의 성장 체력이나 뭐 방어력 같은 거 상대에 맞춰서 끼시고 파랑은 마관 그리고 왕룬에는 주문력이 아니고 공격력 룬을 끼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초반에 딜 교환도 꽤 중요하고 주문력이 솔직히 갱플이 초반에 가진 개수라고는 AP 개수라고는 계열병 치료밖에 없는데 이게 계속 0.9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주문력 15 올려봤자 별로 쓸데가 없어요. 광해에 뭐 올린다 해서 뭐 묻어나가는 것도 아니고 주문력이 묻어나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특성 같은 경우는 18, 12, 0으로 죽은 불꽃 손길을 찍었습니다. 천둥은 한다 12, 18, 0으로 천둥으로 가면 궁 한 방을 노리는 거고 죽불 같은 경우는 궁을 어느 정도 맞았을 때도 훨씬 더 천둥보다 딜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죽불이 AP로 가기에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방보다는 뭔가 궁 안에서 폭 딜을 더 많이 박을 수 있니 죽은 불꽃 손길이 활동 짤짤이를 했을 때도 어느 정도 딜이 들어가고 첫 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건 템포 볼 때 말씀을 드리고 제드기 때문에 그냥 사립시다. CS만 먹어도 그건 손해가 아니에요. 전혀 손해가 아니야. 어? 뷰를 배우시죠? 아이헤이 나 왜 이리 CS를 못 먹지? 익숙하지 않은 딜이라서 박탈을 잘 못 먹네요. 이 딜이 약간 좀 약하다 보니까 마관을 꼽아서 익숙하지가 않네. 헷 근데 다 맞아줘야지 표창은. 안 그러면 쟤도 불쌍하잖아. 그래서 맞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포션 다 썼다 근데. 아프다 야. 귤 만화 없어서 이거 평 정하면 내가 죽거든. W 쿨오면 조심합시다. 들어와서 한 방에 점화 콤보 들어오면 죽으니까. 아잉. 역광강 RP는 아닌 것 같아. 그냥 뷰 먹읍시다. 점화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CS 먹으러 올 때 W, EQ 날릴 거란 말이야. 주문력이 없어도 귤은 역시 맛있죠? CS를 너무 못 먹긴 했는데 괜찮아요. 갱플이 뭐 초반에 CS를 잘 먹는 캐릭터 아니고 아이 너무 CS를 못 먹네. 암 걸리게 못 먹네요.
근데 10개밖에 차이가 안 나. 제드도 그만큼 못 먹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10개밖에 차이가 안 나며. 이건 나중에 다시 템 나오고 나서 따라잡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갱플랭크로 초반에 CS를 못 먹는다고 해서 절대 아 내가 갱플랭크를 이렇게 못했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돼. 원래 갱플랭크 초반에 CS 좀 라인전 자체가 고달리기 때문에 못 먹어도 돼. CS쯤이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죽었네. 어? 6이다. 킬각 나오겠다. 킬각인데? 지금이 킬각이다. 스킬 다 맞으면 입히면 죽거든요. 제가 지금 방룬이 아니고 성장체력룬이라서 아프거든. 제드 딜이. 에헤이. 어? 뭐야? 얘 왜 죽지? 저는 테리기 때문에 바로 복귀를 하면 됩니다. 이건 손해가 아니야. 오히려 저는 라인을 빨리 복귀해서 이렇게 궁을 딱 써주면 아직까지는 딜이 그렇게 세진 않는데. 그래도 충분히 세죠? 아, 애들이 만화만 있었어도 잡았을 것 같은데. 파밍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아 CS 많이 먹었다. 이거는 궁으로 지원해주는 척 하면서 파밍을 하는 그런 고급 기술이죠. 우리 팀이 생각하기는 아! 이거는 지원하는 궁이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파밍하려고 궁을 쓴 거기 때문에 절대 지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드 스펠 아무것도 없죠. 아니 아프다. 천둥이라 많이 아프네. 톱날까지 사왔기 때문에 제가 방룬이 없어서 이거는 아픈거야. 방룬을 원래 들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아프거든요. 별로 안 아프거든. 아프긴 아파도 그렇게까지 아프진 않거든. 이렇게까지 아프진 않은데 이거는 제가 다 방룬을 안 들고 와서 아픈거야. 성체라서. 용서는 절대 안 하고 말이야. 내 사전에 인내심이 아니라 죽겠다. 사람을 맞아 익숙히 죽여야 저기 처치했습니다. 빵. 리신이 올 것 같은데. 에잉. CS 진짜 너무 못 먹는다. 바보 같은 눈쟁이. 날아봐 이 자식아. 일단 탱 같은 경우는 무조건 드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리치웨이는 화약통에 묻질 않아. 아! 아! 하지만 궁들이 너무 세서 왜냐면 리치베이는 화약통 딜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화약통이 공격 피해량을 물리 피해로 적용한다고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들어간 물리 피해량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화약통에 들어간 물리 피해량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마법 딜은 아예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약통에 마법 딜이 아예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공격 피해량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AP로 간다고 하셔서 리치 메인을 가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2포입니다. 무조건 2포. 쿨감을 좀 더 원하시면 얼건도 괜찮긴 한데 주문력도 올라가나? 이 지금? 저번에 올라갔는데? 아 주문력 빠졌죠? 주문력 안 올라가긴 해도 그래도 쿨감이 20%라서 쿨감을 얻으면서 광의의 검 효과까지 얻고 싶으시면 얼건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한데 기본적인 기동력이나 일단 AP로 갔을 경우 이속 아이템이 루덴의 메아리 빼고는 딱히 이속을 관련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기동력을 조금이라도 더 얻고 싶으시면 2포를 가시면 그리고 라인 정도 강력하게 해주고 2포로 갔을 경우에 또 좋은 점은 파밍! 그러니까 AP 갱플의 핵심이 되는 파밍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파밍을 해야 궁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파밍을 하기 위해서는 트포를 가는 게 필수적입니다. 왜냐면 이 Q 한 방에 원그림 미니언이 없어지거든. 트포를 가야 뭐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자기네 스택을 잘 쌓을 수 있다 이러시면 뭐 그냥 뭐 딴 거로 가셔도 상관없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2포입니다. 아이 아프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나는 바닷물과 소금으로 다시 태어났다. 아 이거 원콩각인데 얘 점화도 있을텐데요. 어? 그거를 못잡으면 심해가 막치나는데 어 불치온다. 불치는 이걸로 쫓아주시고 헬퍼의 무빙 보았니? 이게 바로 BJ의 무빙이다. 어 잠깐만 어! 아 이 죽는 각인데 어? 안 들어오네? 죽는 각인데? 죽음의 파도를 타고 내가 돌아왔다. 얘가 스펠이 다 있을 텐데 그렇게 아 그거 파밍이야. 몸으로 보여주고 엥 리신 있는 거 알았으면서 근처에 있었지 않아? 괜찮아? 우리 정글이 죽은 것쯤이야. 물론 미드한테 죽어 주긴 했지만 이거는 상관없어요. 안! 어이 나 어디로 차는 거야? 어? 내가 잡았다. 역시 패시브 딜. 블루 먹고 집갈까? 일단은 라인 한 번만 더 밀고 가서 제드가 올 것 같긴 한데 왔네. 제드 콩 없잖아. 아 나 내 귤도 없구나. 아 아프다. 기필코 내 걸 되찾아주마. 어? 제드가 오네? 나는 복수를 선사하마. 처치했습니다. 배신자에게 자비란 없다. 안 오나? 안 오네. 갔네. 트포 뽑아봅시다. 트포하고 신발 돈이 되나요? 되네. 신발은 마간신을 가시면 됩니다.
쿨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확보를 40%를 하시면 되는데 확보하는 방법은 쿨감 눈을 끼고 쿨감 신을 신은 다음에 블루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제가 저처럼 이렇게 마관신을 가신 다음에 마관신을 가신 다음에 그 트포를 가시고 모렐로 같은 쿨감형 20% 올려주는 아이템을 가셔서 쿨감을 확보를 하셔도 됩니다. 블루 먹으면 40% 되죠? 이렇게 하면 장점은 마관신을 갔을 때 장점은 일단 빠르게 마저를 마관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거고 단점은 모렐로를 끼워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템트리에 주문력이 조금 후달린다는 거. 뭐 조냐 같은 걸 가면 조금 더 주문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하지만 부가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회복 그거 회복 효과 감소라니 어 내려온다 애들 빼빼빼빼빼빼빼빼 나 궁 없어. 후반 갔을 때 근데 기대치 딜량은 일단 AP 갱플랭크의 우선순위는 주문력보다는 마관에 치중을 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인 궁 개수가 엄청 낮은 편이고 주문력을 아무리 올려도 궁 딜이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진짜 엄청 많이 올려야 돼. 마관에 비해 대비해서 주문력을 엄청나게 올려야 그만큼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간의 우선순위를 두는 대신에 주문력도 어느정도 올려야 되는 건 귤 회복력도 올라가기 때문에 주문력 같은 경우에는 딜만 생각하면 무조건 마간템이 좋은데 귤 회복력도 생각을 한다면 주문력도 괜찮습니다. 루덴이 엄청 좋은 템이죠. 루덴이 엄청 좋아. 루덴하고 리안드리. 그러니까 리안드리가 제일 괜찮은 아이템이고 마간 플러스 그 체력 비례 딜까지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AP란다 아저씨들아. 아이 내 걸 제대로 이쪽으로 왔다. 거기 있네. 아 화드 쳤어. 와드 쳤어! 와드 쳤어! 화약등 쳤으면 아이 화약등 쳤으면 잡을 수 있었는데 와드 그 안에 핑하가 핑하가 아니야 그만 그만 그 뭐야 리신이 박은 건가? 하여튼 리신이 방어와드 박은 거 아 그 와드를 쳤어. 와드를 쳐버렸다. 일단 쿨감을 올리기 위해서 두 번째 템은 모렐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관이 빠르게 마관신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원래라면 쿨감신을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쿨감신과 쿨감룬을 갖면 템은 그 두 번째 템으로 리안드리를 가는 게 정말 괜찮지만 쿨감신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쿨감신의 쿨감룬이 아니기 때문에 모렐로를 가서 쿨감을 빠르게 30%를 확보를 하겠습니다. 안된 모렐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렐로 이후에 그 다음 템으로 리안드리를 가시면 돼요. 리안드리를 가면 장점은 마간을 엄청 빠르게 빠르게가 아니고 마간을 올릴 수 있다는 거고 기계한 가면 갔을 때도 마간 15에 플러스 이것까지 해서 30이 올라가기 때문에
마간이 엄청 올라가죠. 지금도 26인데 여기서 15 플러스가 되면 40이래요. 41에 7%. 에이, 마간이면 41이면 기본적으로 저기 뭐야 딜러들의 마방은 다 뚫을 수 있어. 얘 뭐 얘도 지금 마간룬을 꼈는데도 성장 마방이 없기 때문에 42밖에 안 돼요. 근데 41 마건의 7%면 0이나 마찬가지죠. 거의 0이죠. 0 0이지 얘도 45밖에 안 됩니다. 진도 거의 마간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궁을 맞는다고 보시면 돼. 궁업글 AP 갱플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궁 2업입니다. 1업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2업의 죽음이에요. 신 포격 업그레이드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1업은 무조건 가차없는 포격이에요. 무조건. 왜냐하면 죽음의 여신을 업할 수도 있는데 죽음의 여신은 이게 마딜이 아니고 고정딜이라서 굳이 먼저 안 해줘도 일단 마간 빌드로 먼저 올리기 때문에 딜 자체는 가차없는 포격 쪽을 훨씬 더 기대치가 크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차없는 포격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궁업은 두 번째 궁업에 안녕. 아, 야, 아프다 이 자식. 야. 써줄라 미리 써주든지. 어? 쟤 궁도 없는데 왜 죽었대? 에이피 갱플은 기본적으로 궁이 없으면 딜량은 정말 쓰레기입니다. 화약통 딜량은 정말 쓰레기라서 화약통은 딜 교환하는데 사용하시면 안되고 사용하셔도 되긴 해. 근데 일단 파밍에 집중하는 화약통이 제일 좋고요. 견제하는 그냥 슬로우 겸용으로 쓰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딜량이 그렇게 세진 않아. 일단 특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반에는 어느정도 나오는 편인데 어느정도 지나고 난 후에는 정말 딜량 기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드가 처먹었네. 이렇게 되면 쿨감이 10%가 부족해집니다. 궁쿨이 조금 더 길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블루는 챙기는 게 좋아요. 아니면 룬이나 아이템으로 쿨감을 40%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빌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근데 나머지를 챙기기가 힘들어지죠. 룬하고 이런 데서 쿨감 40%를 확보를 하려고 하면 마관이나 주문력 이런 쪽 능력치가 조금 소홀해지는 단점이 있긴 하죠. 딱 30%로 맞추는 게 가장 마관 최대의 딜량을 내면서 쿨감도 적당히 확보를 하는 블루로 조건부로 40%이기 때문에 일단 40% 확보를 하는 게 어딥니까? 마관 마관을 빠르게 올릴게요. 빠르게 마관을 확보를 하시고 제드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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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신 들어와 들어와. 안 들어오네. 애들이 너무 살이네. 조금 공격적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적 애들이 용 적천거리 있는데 괜찮을라나? 여기 와드가 없긴 한데 아 있구나. 리신 오기 전에 빨리 먹자. 오케이 이속이 빨라졌다. 3령이네요. 그 다음에
체력 비례디를 확보하고 싶으시면 리안드리를 올리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나는 궁디를 깡, 궁 깡디를 그냥 올리고 싶다 하면 보이드를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계한 가면에 보이드를 가시면 궁 깡디를 엄청나게 올릴 수 있고, 나는 딜탱이나 뭐 탱커한테도 딜을 많이 많이 받고 싶다 이러시면 그냥 조조요. 너무 세다. 아, 푸아를 가셨구나. 딜템을 간 게 아니고. 딜템이면 제드 노리면 그냥 땄을 텐데. 아! 뭐야, 주포였어? 주포는 몰랐네. 이거는 몰랐어. 아, 주포인 건 몰랐네. 주포만 아니었으면 저 그냥 내가 딴 건데. 딴 건데. 주포 영웅까지 살아있었네요. 저를 잡을 때 용우를 쓴 다음에 다시 용우가 돌아온 상태라서. 아, 이거네. 주포라서 그래. 죽음의 여신이었으면 딱인 딴 건데. 솔직히 죽음의 여신은 이런 상황에만 좋은 거라서 가차없는 포격이 훨씬 더 그냥 싸우는 데는 좋은데. 너 죽겠다. 아, 나 궁 40초. 궁쿨이 너무 길다. 블루가 없어서. 아, 또 블루 나가겠다. 또 내 블루 나가겠어요. 안전이 제일이지. 어? 쉬, 왜 안 이어졌냐? 천천히 죽여 준마. 궁 10초만 버텨. 내 블루 또 뺏어 먹었구나 이놈. 그럼 궁을 먼저 박아. AP 갱플은 먼저 성공을 터트리시고. 아, 근데 궁 안에서 지금 싸운 게 아니라서. 아! 아! 아, 내 코드라! 미쳤니? 미쳤구나. 왜 들어오니? 그냥 가지. 밀면 되겠네요. 아, 그만. 궁 안에서 안 싸운 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궁 안에서 싸웠으면 그냥 아, 다 조져버리는데. 마지막 궁까지 빼었습니다. 저는 블루를 먹으러 빼도록 합시다. 이 제드노 내 블루를 뺏어 먹었기 때문에 저도 뺏어 먹도록 하죠 라고 하려고 했는데 블루가 없네? 블루가 없어. 아, 이런. 보이드로 갑시다. 이 다음에 이제 보이드로 가시면 딜량은 극대화가 되고, 마지막 템으로 데캡을 가시면 딜량이 극 딜량 플러스 힐량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기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데캡을 올려도 되시긴 한데 딜은 딜, 그러니까 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데캡보다는 보이드가 무조건 좋고 귤 힐까지 나는 확보를 하고 싶다 이러시면 가시면 됩니다. 데캡을. 데캡 비싸잖아요.
싸게 싸게 가야지. 나 잡으러 올 것 같은데? 안 오나? 보이드 나왔다 이제. 그럼 최종적인 마관은 41에 몇 퍼센트야? 이거 하면 39% 될 것 같은데? 40%구나? 39. 몇 퍼일까요 저게 아마? 제드 피해 3분의 2가 빠졌습니다. 어? 야 이 왜 연결이 안 되냐? 아니 왜 시야가 안 보이냐? 제드 없잖아. 사형 드셔도 되고. 주모든 어린애들이나 쓰는 말이지. 화양만 좀 봐라. 이놈들 대군에 내 이름을 새겨준다. 아 아파요. 빵. 이제 대캡을 가시면 됩니다. 학살은 계속된다. 왜 아까 전에 죽은 불꽃 손길이 그것보다 좋냐고 했냐면, 천둥 같은 경우는 한방딜이 센 대신에 지속딜은 약한데 가차없는 포격 플러스 죽은 불꽃 손길이 합쳐지면 이게 딜이 엄청 셉니다. 엄청 심각하게 많이. 여기서 루덴을 가셔도 됩니다. 딜을 좀 더 원하시면 루덴 쪽으로 가시면 되고, 조금 더 힐과 나는 중력을 얻고 싶다, 그러니까 밸런스 있게 조금 더 가고 싶다 하시면 데캡을 가시면 됩니다. 저는 데캡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걸 빠시면 됩니다. 이게 빠시면 이게 궁딜 들어갈 때 고정 피해까지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밖에 없긴 한데. 써라 나한테 공 써라. 오 나 살았다. 아우 어그로. 궁딜. 안 끝낼 건데? 안 끝낼 건데? 끝내지 마, 저시들아. 나는 궁디를 궁뽕 맛을 보고 싶어. 난 궁뽕 맛을 좀 더 보고 싶어. 아, 블루. 힘들어, 막을 수 있어요. 진 낫슨. 아, 막아보셈. 적분들아. 당신들은 할 수 있어요. 아, 이 막을 안 나오네. 안 돼.